이분 누구지? 네. 누구세요, 누구? 누구지 여러분들? 가리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급이 되시는 그런 말씀인데 윤청장? 아 경찰청장? 아 청장님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뭐예요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막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청장님 죄송한 생각 없으신가요? 이태원 책임자 죄송한 생각 없으신가요?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강한 거 안 물어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만하지 어? 만만하고 이제 분식을 하지 마. 법으로 보장된걸 하고 있는 거야. 어? 어디 와서 임수랑 잔뜩 데리고 와가고 어제도 데리고 왔었어. 열 명이 왔었나 몰라. 어? 낙서나 좀 깨끗이 해. 좀 동네 좀 깨끗이 해봐. 일 좀 제대로 해. 어? 이거 왜 못해? 이거 못해. 몇 명이 5천지 낙서하는데 왜 못 잡아내? 그리고 관리 왜 안 해? 어? 지저분해 죽겠어. 지저분해 죽겠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세요? 오늘 같은 날. 찍지 마세요. 누가 찍으라 그래? 제가 고소하세요 그러면. 어? 고소하세요. 여기 이태원 새롭게 하신 교회 여기서 막 소란 피우고 오늘 이태원 일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좀 다물어요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교회 쪽팔리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조용히 기도나 하시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쪽팔리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욕 처먹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 곁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주님 곁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말고 조용히 하세요. 경고했어요. 여기 와서 행패 부리고 있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를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가면 되잖아. 반말하지 말고요. 여기 딱 보니까 교회 꼬라서는 잘 돌아가겠구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참사 1주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아직 책임자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빨리 이동하셔야 돼. 네. 아 네네.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드릴 말씀들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대한민국이 좀 안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대표님도 원래 국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분이셨잖아요.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